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이 집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있게 시험 들어 있는 이들을 향한 주의 안타까움, 주의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그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그만 내 마음에 낙심이 오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나만 불행한 일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이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를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자기 슬픔을 다 걸어놓고 가기 때문에 이름을 슬픔의 나무라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에게 자기 삶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털어놓는데 유난히 나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 그런 마음에 원망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있으면 천사가 그 나무 쪽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앞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응어리, 슬픔들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쭉 한 바퀴를 둘러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자기의 슬픔의 사연들을 걸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걸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슬픔은 이제 제일 무거운 거니까 거기다 걸어놓고 조금 약한 거 이제 그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나무인데 나중에 자기가 걸어놓은 걸 다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고 내가 가장 억울하고 내 팔자가 가장 기구했고 하나님 정말 너무했어요. 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딴 사람들이 걸어놓은 슬픔의 사연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유 그냥 내 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거 메고 돌아간다는. 그리고 돌아간 사람은 다시는 일절 자기만 힘들었다, 불행했다, 슬펐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어려워서 낙심되고 원망되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일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감당할 시험만 주실까? 실제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끝났나 봐. 난 이제 완전히 절망이야. 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 커서, 어려움이 커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왜 시험이 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그죠?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가족들에게서 가장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족들에게 나 행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욕심, 그게 모든 가족들이 다 나를 시험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 어떻든지 남편에게 또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 요구하는 건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나는 어떻든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자식들에게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고만 싶어요.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험은 진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말씀이 옳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 나는 이제 끝났어. 아, 나는 이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고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질 때 그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도무지 내게는 희망도 없고 견딜 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내가 봉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팀이 이긴 경기를 만약에 재방송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방송이 나와서 그걸 봅니다. 네, 우리 한국팀이 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졸이고 안타깝고 그냥 원통하고 슬프고 그런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지금 재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팀이 형편없이 지금 막 몰리고 그리고 점수도 잃어버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즐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역전이 될 테니까, 기가 막히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아슬아슬하고 정말 질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도 오히려 즐기면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결과가 이미 완전히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다 열어주셨다. 뭐가 도대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죠?
지금 현재 어려운 속에 있지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영혼은 기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시험에 빠질 위기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약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하도 욥을 참소하니까 사탄이 참소한 내용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좋은 것을 다 거둬가시면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뺏어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욥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겼죠.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도 아무런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조차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질 때 문제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군목훈련 받을 때 이제 마지막 3년차에 마지막 주간 유격훈련이 남았습니다. 유격훈련 받으러 갔는데 아주 큰 암벽을 외줄로 타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시범을, 조교의 시범을 보니까 줄 하나 잡고 그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보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를 데리고 그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조교가 한 것처럼 줄 하나 붙잡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섰어요.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중간에 있든지 뒤쪽에 있으면 어떻든지 뒤로 가가지고 하여튼 뭐 좀 그 어려움을 면해볼까 할 수도 있겠는데 맨 앞에 있어요. 교관이 딱 보는 앞에. 그리고는 이제 저부터 먼저 이제 위치하라는 거예요. 절벽 끝에 서라는 겁니다. 줄 하나 붙잡고. 저는 도무지 뛰어내릴 자신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저에게는 없었던 저였지만 피할 길도 없었어요.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른 생각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겠지. 아니 떨어져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 한 사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 있는 다 훈련소장들이나 다들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안 죽을 테니까 떨어지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음에 그러자, 시키는 대로 하자 하여튼. 그래서 줄 매주고 그리고 자세 취하라는 대로 그리고 절벽에 그냥 몸을 딱 눕혔더니 아우 정말 세상에 제가 절벽에 딱 붙어 서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는 조금씩 이렇게 손을 풀어주니까 그 절벽을 이렇게 점프해서 뛰어내려오게 되더라고. 한순간에 그냥 밑에 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안 나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위에 있었는데 그냥 제가 아래에 내려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감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으신다, 이거 믿고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은 싹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시험거리가 생길지라도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 주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나, 마음이 이렇게 딱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라고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 내가 절에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아주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은 못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되면 도대체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된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아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민병운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물론 옛날 분이세요.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책에서 간증하신 것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외진을 갔다가,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외진도 나가셨죠. 외진을 나가셨다가 병원으로 돌아오니까 어느 환자가 와 있더래요. 근데 여자분이 아픈데 남편분이 옆에서 굉장히 근심어린 그런 눈으로 이제 진찰을 해달라고 해서 진찰을 해보니까 아주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암은 아직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찰을 해보니까 포도상 귀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악성 상피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급히 수술을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워낙 가난해서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술비 50여만 원이었는데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분이 그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우선 가 입원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할 수 있기 전까지 자기가 입원비, 수술비를 마련해 오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척분 한 분이 굉장히 잘 사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좀 수술비 부탁을 드리고 오겠노라고. 그러고는 가셨습니다. 이분이 친척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술비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척이 그동안에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수술비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 너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나 도와줄 수 없다. 그때 마음에 참 갈등될 만한 일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술부터 하고 계속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아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서까지 수술비를 이렇게 부탁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 친척에게 제가 더 이상 돈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와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죽어야 되나 봐. 참, 그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친척 집에 갔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당신이 수술을 받고 치유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치유받을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가 그냥 돌아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잘했다고. 그래, 우리 내일 이제 퇴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근데 그게 주님만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게 아니고 그 병원 의사도 들은 거예요. 그 원장실에 있으면서 이제 상태를 보러 체크하러 가다가 그 병실 밖에서 그 남편이 아내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근데 이들의 믿음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그냥 해드릴 테니 형편이 되는 대로 갚으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내외분이 찾아왔어요. 뭐 과일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수술비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수술비 마련을 하느라고 그동안 이렇게 늦게 왔노라고 하면서 수술비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그 간증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게 시험이 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믿음,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정말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려고 마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주는 것을 유혹 또 시험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분이 안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테스트구나. 이거는 마귀가 내게 주는 템테이션이구나. 이 구분이 안 돼요.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따먹지 말라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킨 자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시험이고 어떤 게 테스트고 어떤 게 템테이션인지 뒤섞여 있어요. 욥에게 참소해서 욥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 자가 사탄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욥을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욥의 믿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셨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과정을 누가 이끌었냐면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이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이거 구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내게 만약에 어떤 시험이 될 만한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의 실족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피할 길 열어주셨으니까. 내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을 시험 주신 적 없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꼭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감사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속에 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도 알고 계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자기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꽤 부흥이 되고 그리고 목회적인 열매도 굉장히 이제 많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때에 갑자기 마음에 영적인 답답함이 몰려왔대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5분도 기도를 못하고 찬양 감사하는 마음에 다 식어지고 아내도 아이들도 다 귀찮기만 하고 목회도 다 재미도 없고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한 번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 내가 왜 이러지?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니,
멀쩡히 목회 잘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귀찮기만 하고 교인들도 다 귀찮기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그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아유 오늘은 기도가 안 돼 이러고 일어났던 그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주여! 여러분 주여는 괜히 지르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때 정말 답답할 때 눌릴 때 그때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을 주여! 하고 외쳤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데 갑자기 심령이 확 열리는 다시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그리고 감사가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의 간증을 설교 중에 잠깐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성령의 굉장히 강한 역사도 체험하고 밤도 새면서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했어도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그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다 사라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원망만 되고 모든 일이 다 짜증스럽고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충만할 때 그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조금도 약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렇죠? 악한 영이 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기도가 잘 되는 분과 함께 작기도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기도에 참석해 보면 기도에 힘이 있는 분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분이 유난히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앉으시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선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남자분끼리 또 같은 여자분끼리라면 이성이면 좀 조심해야 하겠지만 같은 남자분 여자분끼리라면 제가 오늘 심령이 매우 답답합니다. 기도는 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 도무지 기도가 안 됩니다. 저와 좀 같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분이 있으면 그건 정말 악령의 사람이겠죠.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돌파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금방 압니다. 금방 그 상황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내 기도가 터지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기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목회를 포기할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난 도무지 이 교회를 목회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왜 그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 어제 저녁에는 왜 그 생각이 안 났는지 몰라. 근데 새벽기도 가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귀가 원하는 게 각본이 뻔해요. 교회 시험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가 파벌로 아주 서로 정말 죽일 듯이 갈라져 싸우고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도 나중에는 목회 포기하겠다 그러고 마귀가 다 각본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하고 나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큰 시험을 이겼어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대부분은 마귀가 시험하는 줄 모르니까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사택이 아주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고 가는 길이 뭐 대중교통편 이용해서 와야 되니까 고생이 되죠. 근데 그 전도사님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도 있는데다가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애 데리고 예배 드릴 때 교회 행사 있을 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그 사모님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애 데리고 그리고 아기를 또 임신해서 버스를 이렇게 타면 뭐 대중교통편이 그렇죠. 서서 힘들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따금 자기가 그런 몸인 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애도 있죠. 또 그러니까 애기도 임신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땐 또 더 허탈해지고 힘이 다 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 제발 자리가 누가 양보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라도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번뜩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버스를 탔는데 누가 내리려고 일어서더래요. 저기 가서 앉아서 가면 좀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꽤 거리가 있어서 딴 사람이 거기를 딱 앉더래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먼저 질렀대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애도 들지 않고 또 애까지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 아주머니가 그 자리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앉겠어요. 와서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많이 편안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고 외치는 일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주님은 피할 길을 열어두신 게 분명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왔어요. 근데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취해야 얻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심령의 평강,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기다려서는 죽을 때까지 그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주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피할 길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시험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정말 큰 시험에 빠졌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서 그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 지금 이 베드로가 사탄의 지금 놀이개 역할을 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4절에 가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세 번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에만 제대로 집중하기만 해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 시간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졸고 기도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묵상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에 이미 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와서 늘 주님이 하시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무슨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조금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붙잡혀 가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요 다음 시간에 큰 어려움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지금 나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큰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책망을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 거예요. 아, 사탄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는구나. 그때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경고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열린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낙심에 빠져서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고기잡이하러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기도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 보인다고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주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께 귀.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주님의 질문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세 번 받고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끝났어 그런 사람도 오늘 주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피할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절망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것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 피할 길은 시험이 다 없어지는, 시험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피할 길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게 바로 피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길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모든 시험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낙심하게 되는 일, 하나님이 의심하게 되는 오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